플라워 헤븐 갤럭시, 플라워 헤븐 갤럭시 출발합니다. 플라워 헤븐 갤럭시. 전진 꿀벌 마리오. 꿀벌 마리오 또 나오네. 여긴 횡스크롤 스타일이네요. 여기 물 떨어진 게 꿀벌 마리오로 못 가게 하려고 그랬구나. 높이 날 수 있습니까? 꿀벌 마리오가 됐다. A를 길게 누르면 하늘로 뜬다. 아, 이거 저게 안 되지, 맞죠? 물에 닿으면 꿀벌이 풀리고. 표정 봐. 저거 어떻게 생긴 거야? 뭐가 돌아가는 거야? 신체 일부야 뭐야? 야. 어? 저 뭐야? 저기 별 있다. 아, 저기 숨겨진 별 있지? 얌, 얌. 그건 약간 동키콩 같아. 동키콩. 스타일. 동키콩? 저, 정글 비트 같은 거. 저기로 뭐가 있겠지? 냠,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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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시만요. 다시 갑니다. 아이. 어이, 잠깐, 잠깐. 아, 여기 길이구나, 그냥. 아우씨, 곰실이야. 야, 야, 야. 아이, 진짜. 아, 꿀벌은 벽을 못 붙네? 일반 벽에는 붙질 못하네. 야. 야. 간다! 진짜 동키콩 같아, 스타일. 저 뭐야? 뭐야, 저 생명과 의지를 가진 식물이야? 아, 생명은 다 있지. 의지를 가진 식물이야?
야. 비트 못 간구나. 별은 없고 저쪽에 뭐가 있을까? 절벽 같은 걸? 멋있어. 에이, 막힌다. 야, 무서워. 이게, 아, 참, 참 힘들어. 아이고. 플라워 헤븐 갤럭시 전진 꿀벌 마리오의 스타를 획득했다. 자, 해성 메달 11개네요. 편지 왔네요. 야, 바보. 편지가 도착했어. 표창장, 당신은 플라워 헤븐 갤럭시에서 우리도 가까이 가지 못한 적의 진영을 뚫고 멋지게 파워스타를 찾으셨습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의 뜻으로 여기 1억을 드립니다. 허니비들이. 뭐 하자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아까 지나가다가 저쪽 멀리에 별을 하나 봤거든요. 먹으러 갑시다. 좀 뭐야? 어디 가야 될까?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물을 조심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쪽이야, 저쪽. 저기 있어, 저기. 저긴데, 어떻게 가느냐.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지나왔어. 저걸 타기 전에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어디 있을까?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불로 가면은 벌은 사용 못하고. 아이, 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 예이, 예이, 예이. 잠깐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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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이, 젠장. 자, 처음으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죠? 시작해서. 저긴 아니었고. 아, 저기다. 오케이. 얍! 아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얍!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플라워 헤븐 갤럭시 나이스 슈퍼 벽차기의 숨겨진 스타를 뽑겠다. 오케이, 여기는 끝났고요. 우리 우주선에 벌이 왔나봐. 벌? 하늘을 나는 비법을 한번 배워볼까? 하늘을 나는 비법? 얍! 얍! 자, 하늘을 나는 비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늘을 나는 비법? 어딨어 볼? 야! 우리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까? 우린 난 동안 코인을 획득하면 많은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쿠파성을 뚫고 뚫어놓고 자, 여기엔 별의 호수 갤럭시 정글 글라이더 갤럭시 글라이더부터 갑시다. 정글 글라이더 갤럭시 숲속의 글라이버드랍니다. 아, 이것도 자세 잘 잡아야겠는데? 진짜 생긴 거 봐, 귀엽다. 예스! 이 녀석, 이 녀석! 글라이버드, 잘 날리지 못하면 부끄럼쟁이세. 이 녀석이 당신에게 대해 궁금하대. 당신과 함께라면 잘 날 수 있지 않을까? 부탁이야, 부탁이야. 나 타는 방법은 알려줄게. 글라이버드와 함께 날아줘. 그래, 날아들이지. 쉬워, 쉬워. 타는 방법 익혀봐. 오케이, 오케이. 타는 방법 잘 들어. 어, 수평으로 잡아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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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유지, 유지. 기본 자세. 보고. 기본 자세 왼쪽으로 비틀어. 돌아, 돌아, 돌아. 다음, 다음. 아래로 하면 급하강, 급하강. 위로 기울여. 이렇게. 가자. 성공, 성공. 어려울걸? 그래, 어려울 것 같아. 저 고리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저, 뭐냐, 회성이 열립니다.
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이게 느리면 안 되는데? 자, 네 개. 에이, 잘못 본 것 같은데? 다섯 개. 오케이. 된 것 같은데? 오케이. 날았어, 날았어. 글라이버드도 즐거워 보여. 이거, 우리의 마음이야. 받아줘. 에이. 아, 귀여워. 그렇게 귀엽냐? 야호, 야호. 정글 글라이더 갤럭시. 숲속의 글라이버들의 스타를 획득했다. 자, 해성 메달 12개를 획득했습니다. 예이. 어? 잠깐만, 이거는 돌기가 없나? 어, 없지, 맞아. 선샤인에 있었고, 갤럭시에 빠졌다가, 그 뒤에 다시 생겼어요. 맞아. 어쨌든. 자, 다음. 별의 호수 갤럭시. 별의 호수 갤럭시. 별의 호수 갤럭시 쌍둥이 폭포의 수수께끼. 쌍둥이 폭포의 수수께끼랍니다. 어? 교관이 아니네? 교관이네? 교관님, 어서오세요. 지금 모두 함께 수영 특권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어? 힌트, 물속에서 멋지게 헤엄치려면 어떤 느낌인지 보실래요? 안 볼래. 내가 멋있게 그냥 할 수 있어. 오오오, 이게 아닌데. 아! 영원한 그림이 아닌데. 갑시다. 어, 저기 또 있다. 따라. 응? 너 앉아서 뭐하냐? 방울로 숨쉬는 건 중요해. 아이씨, 힘들다. 오오오오오오오. 자, 해석 메달 얻었고요. 그럼 이제 진행하면 되겠지? 왜 팔이 됐네? 아, 에이, 저리가. 응? 꼬르륵 치코도 여기 있었구나. 치코, 넌 나중에 보자. 야, 넌 몇 개냐? 열다섯 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중에 줄게, 나중에.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서 뭐예요? 할아버지. 오, 저 폭포를 자네가 올렸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자네 벽차기 기술을 나에게 보여주게나. 왜? 왜 보여줘야 되는데?
이상 할아버지네. 야, 지금 어차피 코인 15개 모아봤자 나중에 나중에 한번 더 하죠. 어, 저 15개 충분히 모는데. 할아버지 잘 보고 있죠? 샤! 예이! 별의 호수 갤럭시 쌍둥이 폭포의 숲깊기의 스타를 획득했다. 자, 해성 메달 13개요. 장난꾸러기 해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나? 자, 다시 별의 호수 갤럭시 여기 갑니다. 아까 치코, 꼬르치코가 동전 15개 달라고 그랬죠? 15개 모아서 갑시다. 고수동굴 대탐사. 여기 3개네, 그러면 꼬르치코까지 해서. 그럼 꼬르치코는 이따가 하는 게 낫겠다. 꺼내주세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아, 이 아이가 갇혀서 지금 모두 함께 열심히 열쇠를 찾고 있어. 열쇠를 찾아줘. 어? 아까 스토리가 이어진 것 같아요. 은드라 빨리 찾아! 빨리! 열쇠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 착하다. 착해, 착해. 절로 들어가야 되나 보지? 야! 모두 안쪽을 탐색 중! 안쪽 나도 가자! 어, 2D 스타일이구나, 여긴. 횡 스크롤. A로 힘차게 헤엄. 엉, 찍, 엉, 찍. 어, 안 되네. 넌 뭐하니? 스위치를 발견하면 옆에 스핀해봐. 위험해도 꼭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야. 그래. 넌 또 이거 점프할 건가? Z로 잠수해. 가물치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문을 열면 위험해. 그래, 열어야 되잖아. 역시 가물치. 가물치야, 뱀장어야. 이거 메탈 슬러그 2인가 3인가 딱 이 장면 있는데. 자, 무슨 타고. 아하! 저거다, 그 포켓몬에 나오는 거. 독가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이거 되나? 어? 오, 이거 되는 거야? 야. 아샹. 에이, 더럽게 안 맞다.
자, 펄럭군바 저리가. 오오, 또 벽치기. 야, 여긴 뭐냐?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지만 무서워서 역시 저기에 뛰어들지 못하겠어. 나보다 해영 잘 치면서. 저 열쇠를 먹어야 되겠다. 아, 변사탕이다. 자, 문은 열렸고요. 제가 스타링으로 변하겠죠?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와, 잘했어, 잘했어. 이 아이도 무서운 것 같아. 아, 이야, 다행이야. 스타링으로 변신해서 뭐 알려드릴게요. 후, 통화는 푹푹 치고 숨 막히는 곳이었어요. 살아있길 잘했어. 살아있길 잘했어. 잠깐만. 버섯호잖아. 야. 아, 모처럼 바깥에 실려 왔는데, 얼어서 수영을 못하니 운도 없지. 그렇지. 앗, 마리오님. 저기 봐요. 저쪽에 파워스타가 있어요. 모처럼 바캉스를 즐기러 왔어. 일도 안 하고. 그래. 여기 파워스타가 있네요. 자, 일단 여기부터 뚫어봅시다. 포샹! 에이, 뭐야. 잃어버리 있네. 자, 그럼 여길 뚫어볼까? 아, 여긴 어차피. 여길 뚫어보자. 오케이. 자, 요 근처다, 요 근처. 요쯤? 에이, 참. 더. 요쯤. 오케이. 아, 쿠파로 봅시다. 자, 근데 여긴 어떻게 하느냐. 저거를... 아... 설마? 이걸 다 잡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 아하하, 뜨거워. 아하. 아잇. 아직 남았네. 뭐야, 열쇠가 있잖아. 뚫어. 빠샹. 아, 이런 거야? 오케이. 다 됐네요. 별의 호수 갤럭시 호수 동굴 대탐사의 스타를 획득했다. 건방져 보이는 핑계를 데려왔구나. 핑계 났어? 너와 얘기가 하고 싶은가 봐. 가서 들어주고 와. 모자 쓴 펭귄도 귀여운데. 핑계 어딨어? 있구나. 요즘 수영 많이 해? 물속에서 리모컨을 흔들면 좀 빨라져. 씨, 끝이야? 냠. 자, 이제 꼬르륵치코한테 갑시다. 여기였나요?
15개였죠? 코인 15개를 모아오라고 했어요. 자, 가자. 코인 15개라. 저건 뭐야? 잠깐만, 거북이 등껍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도 모아야 돼, 다섯 개. 11. 일단 버튼 누르면은 저쪽에 동전 먹을 데가 더 있으니까. 이리로 갑시다. 샤. 이쪽이었나? 어? 여기도 이게 있네? 그치. 이따 가봐야지. 일단 동전은 다 구했고 저쪽에 토관이 있었어. 토관 가자. 이건 뭐 하는 곳인가? 냠. 냠. 에이. 냠. 뭐? 어차피 사라질 건데. 치코야, 다 구해왔다. 형이 뭘 끌고 왔어? 어. 자. 아, 냠냠냠냠냠냠냠. 변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선 중계지가 아니라 그냥 별 있는 행성으로 된 거 같네. 샹. 너 잡으라는 건 아니겠지. 숨바꼭질. 여기가 얼음이라서 스케이팅을 모를까? 절대로 날 잡을 순 없을 걸, 깡총. 씨. 잡으랍니다. 얼리랍니다. 씨.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말도 안 돼. 이거 줄게. 깡총. 너도 입으로 깡총하는구나. 별의 호수 갤럭시 장난꾸러기 토끼를 잡아라. 의심견 스타를 획득했다.
이렇게 갤럭시를 재패했네요. 이 갤럭시 재패가 떴다면은 여기는 개구장의 해성이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 개구장의 해성이 뜰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뜨네. 자, 이제 쿠파의 용암 제국 들어가 봅니다. 야호! 쿠파의 용암 제국 부서라! 쿠파의 새로운 힘! 쿠파랑 싸우나? 쿠파랑 싸웠나보다. 쿠파 등장이다. 딱 봐도 쿠파 등장. 자, 쿠파하고 쿠파 잃어보니까 쿠파가 아니라 쿠파더라고요. 쿠파. 저리가. 어어, 깜짝이야. 오야야야. 손에 뭐하냐? 이게 다 초록색 어디냐? 초록색 집에 가고 싶어. 어디 조심하세요. 야 대장, 마리아님 코인을 확보했어요. 어쩌라고? 덜덜덜. 오 해머브라더스. 냥. 어이구, 큰일 났다. 뭔가 해성메달이 있을 것 같은데 없네. 와우. 짜잔. 얘네들 싫어. 무서워. 3D 월드에서 특히 무서워. 여기서도 무섭지만. 아이고.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나 이거 해성 어딘지 기억났어. 여기 한 방이야? 여기서 한 방이지. 어디서부터야? 잠깐만, 확보했던 코인이 저거야? 에이. 아, 코인 확보했다는 게 이거야? 이거 하나? 딸랑. 나, 너 코인 잘 먹는 거 알고 있거든? 그냥 또 꼼쳐놨구만. 자, 빠르게 갑시다, 그냥.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가자. 머리 계산을 잘못하면 한 방에 죽는다. 아, 아니. 아이, 이게 안 돼. 나를 힘들게 했어. 넌 나에게 물감을 줬어. 자, 그 다음에 마샹. 이제 절반 왔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자, 아무튼 중간 세고 했고요. 자, 갑시다. 아씨, 좀 이래. 마귀. 아. 마귀, 저리가. 끝. 아, 또 있구나. 저 레이저 쏘고 있지? 화염이나? 레이저. 참, 구판의 기술력도 좋아. 자, 해머브로 쓰네. 빠샹 빠샹 빠샹. 응? 다 껐는데 아무 없어. 참 지사하다. 여기서 발사. 아이, 두 번째. 나이스 샷. 세 번째. 굿샷. 갑니다. 굿파를 향해서. 굿파를 향해서. 아이고, 걔야. 크다. 자, 첫 번째 굿파와의 도전입니다. 기어이 왔군. 그 콩알만한 별 위에서 벼룩처럼 뛰어다니며 살 것이지. 너 따위 이 몸에 슈퍼파워로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눌러주겠다. 어쩌라고. 쟤 뭐야, 갑자기 나왔어. 하, 가다. 뿌아. 쿠파는 항상 거대하죠.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쿠파성님 잘못했어요. 하고 마샤. 그쵸. 일단 뭐야. 자, 혜성이 세 개 떨어지고 주먹으로 한 대 치고 그 반동으로 올라온 이거를 쿠파한테 마샤. 자, 이제 화내겠지. 와. 지금 별을 모아놔야지 나중에 꼬르륵치고 한 대 줄 수 있겠다. 빛 없이.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쿠파성님. 자, 마샤.
자, 받으세요. 끝. 끝이네. 그랜드 스타를 뱉었네요. 그리고 조금 해줬어요. 조금 해줘봤자 나보다 크네. 역시 내 숙적이군. 제법이야. 라고 말할 줄 알았느냐. 이렇게 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모의 슈퍼계획은 진행되고 있다. 안 될 것 말이오. 도대체 마리온 뭐가 세가지고 쿠파는 맨날 이기는 걸까? 능력적으로 보면 쿠파가 항상 센데. 그랜드 스타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그랜드 스타예요. 냠냠냠. 이렇게 두 번째 월드도 끝났습니다. 시공의 문이 열렸다. 시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쿠파의 용암 제거. 부서라. 쿠파의 새로운 힘의 그랜드 스타를 획득했다. 자, 해성 메달도 획득했고요. 뭘 한 거야? 거대한 여성이랑 싸운 거야? 그래서 그냥 여성은 도망간 거고? 그렇다면 어서 빨리 쫓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랜드 스타의 힘은 시공을 건널 수 있어. 너의 소중한 사람은 분명히 녀석과 함께 있을 거야.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가볼까, 캡틴? 캡틴이랍니다. 자, 시공을 넘어서 뿅. 자, 세 번째 월드예요. 세 번째 월드고. 또 새로운 월드 도착했어. 이 앞에는 항로가 갈라져 있는 것 같아. 어느 쪽부터 갈지는 내 마음이야? 그럼 출발을 해볼까, 캡틴? 항상 그랬지 뭐. 안 그런 적이 있었나? 아, 아직 이것 뚫으려면 숫자가 부족하구나. 세 개나 부족하네. 나 그래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월드, 두 번째 월드를 클리어 했고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들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벤트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별을 더 모으고요. 그렇습니다. 자, 9월 29일 게임 한중 라이브 슈퍼마리오 갤럭시 2였습니다. 월드 2를 클리어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초반 단계예요. 굉장히 초반 단계고, 이제 월드를 모두 클리어하면은 다시 모아야 되는 수집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집한 걸 다 모으면 또 새로운 월드가 생기죠. 아무튼 할 게 많아요. 갤럭시2도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나중에 또 봬요. 바이바이.